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벼락치기가 얼마나 힘든데.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그어라. 오케이. 그래서 부사를 모두 찾으란 얘기는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그렇죠. 끊어 읽기 하는 거죠. 끊어 읽기가 뭔데? 끊어서 읽는 끊어서 읽는 게 뭔데? 누가 뭐 한다 붙이고 중요한 수를 넣는 거. 오케이. 그렇죠. 첫 번째는 누가 뭐뭐 한다를 찾는 거죠. 문법 용어라면 뭐 찾기? 주어 동사를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에 몇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아,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는 어떻게구나. 여기는, 여섯 가지 질문은, 모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글쓰기의 기초이기도 하죠. 네. 어떤 글쓰기 할 때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정보가 들어있으면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볼 게 없겠죠. 됐습니까? 네. 우리는 내일 9시에 학교에서, 우리는 내일 9시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심히 건강해지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단합, 네? 단합을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이 없는 못 찾기. 우와. 아닙니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 찾기죠. 무슨 시가 뒤로 간 거? 그렇죠.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면 그게 끊어 읽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숙제 해온 것부터 먼저 할 건데 먼저 present의 명사로서의 뜻, 동사로서의 뜻, 형용사로서의 뜻을 찾아보려 했는데 동희 알았어요. 뭐 일로 와. 힘 줘. 아, 규현. 선물. 동사의 보여주다고. 그렇지. 보여주다. 제시하다. 주다. 또. 현재. 오, 와우. 현재의. 그렇죠? 현재의란 뜻도 있고 또. 출석한. 있는. 됐습니까? 이런 뜻들이 있으니 프레젠트는 그래서 서로 생뚱맞은 선물하고 뭐 주는 거하고 뭐 관계가 좀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선물하고 현재의 뭐 출석한 이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케이. 구현이 열심히 잘해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희 1번에 The exam is very difficult 해서 형용사는 아니 부사는 very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에서 부사는 so랑 beautifully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답이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에서 부사는 luckily다. 오케이. 규현 Emi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 happily 에서 부사는 해피리다. 자솔,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에서 부사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첫 문장 끊어 읽게 해보면 되겠죠? The exam is very difficult 의 뜻은 누가? 시험이 어떻다? 매우 어렵다. 그렇죠. 그 시험이 어찌 어렵다고? 매우 어렵다. 그렇죠. 어찌? 그러니까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헤이, 베리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fficult is the exam?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 시험 얼마나 어렵니? How difficult is the exam? 그렇죠.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어야 돼?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How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요. How difficult is it? 그거 얼마나 어렵니? How difficult is it? Is the exam? 왜 더워요? 추워요? 뭐? 아니요. 괜찮습니까? 더워요. 네, 참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시험이 어찌 어렵다고? 매우. 우리가 지금 부사를 무슨 시라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렇죠. 여기에 어찌 어려운? 매우 어려운. 자 그러면 얘가 부사인 이유는? 얘가 베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동희? 하는 일이요? 베리가 하는 일. 동사를 끊어주고 있어요.
오케이. difficult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어려운? 매우 어려운. 그럼 difficult는 무슨 시예요?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뭘 만들고 있어 지금?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란 말이죠. 베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exam is how difficult is it? It's very difficult. 엄청 어려워. 어찌 어렵다고? 엄청 매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 my sister smiles so beautifully 하고 있네요. 나의 여자 형제가 뭐 한답니까?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죠? 그렇죠. 어찌 미소를 짓는답니까? 매우 아름답게. 그렇죠. 매우 아름답게. 그러면 so도 부사고 beautifully도 부사고. 그러면 so가 하는 일이 답이 뭐길래 부사야? beautifully를 꾸며주고. 그렇죠. 어찌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그러니까 so가 부사인 이유는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찌. 그렇죠.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죠. 어찌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so는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다. 그러면 초이 beautifully도 부사면 얘는 왜 부사지? 그렇죠. 정확하게는 smiles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아름답게 뭐 한다? 미소 짓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eautifully가 부사인 이유는 이번에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하다죠. 어찌 미소 짓는다?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가 뭐를 꾸며주는지 화살표로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so는 매우고 매우 아름답게 매우 여자 형제 매우 미소 짓다. 자, 어울리는 게 뭐니까? 매우 아름답게가 어울리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지금 얘가 부사인 이유는 어찌 어찌. 그 다음에 beautifully. beautifully는 아름답게인데 아름답게 매우 아름답게 미소 짓다 아름답게 여자 형제 뭐가 어울리니까 아름답게 미소다. 그러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꾸며주는 꾸밈을 받는 애들도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딱 한 품사만 안 나올 거야. 얘들이 꾸며주는 것들이 쭉 표시가 될 건데 딱 한 품사만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Luckily he bought the last ticket. 어떻게? 운좋게도 그가 뭐 했답니까? 샀다. 뭘 샀대요? 마지막 티켓을. 그렇죠. 그는 마지막 남은 티켓을 운 좋게도 구입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Luckily가 부사인 이유는 운 좋게 뭐 했다? 그렇죠.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하다. 그렇죠. 또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샀다? 운 좋게 샀다. 그러니까. 근데 뭐 답지에 보면 얘가 부사인 이유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을 게 뻔한데 그것보다는 어찌 샀다? 운 좋게 샀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Emily opened. 누가 뭐 했다? Emily가 opened 했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이죠? 무엇을 열었답니까? 그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열었대요? 행복하게. 그럼 행복하게 에밀리야, 행복하게 열었다야,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행복하게 열었다. 그렇죠. 해플리가 하는 일이 지금 opened라는 무슨 시?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어찌? 하다. 어찌 열었다? 행복하게 열었다. 됐습니까? 에밀리가 그녀의 her Christmas present를 해피리하게 오픈드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얘는 틀렸죠 지금? 그렇죠? 요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부사 표시하려면. 왜 into는 전치사지 부사가 아니죠. 자, 전치사 파트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전치사 뒤에 늘 뭐가 오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고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시나 어떤 시나 또는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된다 어찌 시 되는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가 하나의 동어를 이루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얘가 지금 전치사 이걸 보고는 뭐라고 하냐 공식 명칭은 학교 선생님 전치사 구라 그래요. 전치사가 명사랑 합쳐진 이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이 뭐의 역할을 한다?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부사 덩어리의 역할을 한다.
그럼 끊어 있게 해보면 얘가 왜 부사구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The teacher가 suddenly came. 갑작스럽게 왔다죠. 네. 그쵸? 그 다음에 into the class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쵸? 어디로? 그 교실 안으로. 선생님, 갑자기 교실 안으로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뭐다? 부사다. 얘가 꾸며주는 말은 없습니다. 얘는 이런 걸 보고 드디어 이제, 아니 뭐 꾸며주는 말 굳이 하면 교실 안으로, 선생님 교실 안으로 갑자기 교실 안으로 왔다. 그러니까 얘는 뭐 부사인 이유는 얘도 뭐 만들고, 얘가 부사인 이유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인 거고. Suddenly, suddenly가 꾸며주는 것도 찾아볼까요? 갑작스럽게 선생님, 갑작스럽게 왔다, 갑작스럽게 교실로. 갑작스럽게 왔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왔다죠. 얘도 마찬가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부사의 꾸밈,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야 있으니까 뭔가를 꾸며줘야 되겠죠. 네. 그쵸? 그러면 지금 베리가 꾸며주는 건 difficult고, difficult의 품사는 뜻은 뭐니까? 어려우니까 품사가 뭐야? 형용사. 그렇죠. 그러니까 부사는 형용사 꾸며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so beautifully를 그냥 뭐 덩어리로 볼 수 있다? 부사의 덩어리로 봐도 돼요. 매우, 매우 아름답게 라는 덩어리가 하는 일은 스마일, 미소 짓는다. 와, 이게 부사 덩어리가 뭘 꾸며준다? 하다시를 꾸며주고 있죠.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매우라는 말은 매우 아름답게 라는 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만 하는 일을 물어보면 부사를 꾸며,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 있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동사도 꾸며줄 수 있죠. 보트의 품사 동사고, 오픈드 동사고, 케임 동사고. 그래서 지금 뭐만 빠졌어? 명사. 그렇죠. 명사는 누가 꾸며줘야 돼? 그렇죠. 뭐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면 형용사도 잘 꾸며주고 부사도 잘 꾸며주는데 형용사는 명사 전문이고 부사는 명사 빼고 꾸며주기 전문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Into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the teacher suddenly come?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어디로 갑작스럽게 들어왔습니까? Where did the teacher suddenly come? 하면 되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는데? 그렇죠. How did the teacher come into the classroom? 어떻게 들어왔니? 갑자기 들어왔어. 그렇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해필리란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Emily open her Christmas present? 어떻게 열었다고? 행복하게. 얘도 마찬가지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did he buy the lab ticket? 어떻게 샀다고? 운 좋게 샀다고. So beautifully란 대답 듣고 싶고 똑같아. How does she smile? 어떻게 미소 짓는다? 매우 아름답게. 이 대답 듣고 싶어. 아까 해봤죠? How difficult? Is the exam.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니? How difficult is the exam? 활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거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nna can speak clearly. 그 다음에 Brian goes to sleep quickly. 그 다음에 The bear moves very slowly.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그러니까 자, 그럼 왜 그러냐? 첫 번째 문장에 애는 뭐 할 수 있답니까? 말할 수 있다네요. 그렇죠? 어찌 말할 수 있대요? 깨끗하게는 아니겠죠. 명확하게. 클리어가 깨끗한도 되고 명확한도 되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 클리어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뭐 하다? 말하다를 만들으니까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 하다가 아니죠. 어떤 시가 아닌 어찌 시를 써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똑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Brian goes to sleep. Brian이 뭐 한답니까? 자러 간다. 그렇죠. 잠든다, 자러 간다. Quick은 어떤? 빠른. Quickly, 어찌? 빠르게. 그럼 빠르게 자러 가는 거야? 빠른 자러 가는 거야? 빠르게 자러 가는 거야. 그렇죠. 어찌 자러 간다를 만들어야 되지. 어떤 자러 간다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러 간다고? 빠르게 자러 간다. 급하게 자러 간다. Brian은 quickly 하게 자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들입니다. 지금 선택받지 못한 것들 clear 어떤 명확한, quick 어떤 빠른,
근데 여기 전부 다 어떤 시에 뭐 붙여서? 에 붙여서 어찌시 만들어야지 어찌 말하다, 어찌 자러 가다를 만들 수 있죠. 전부 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더 배운 부분은 그렇죠. 곰돌이가 움직인다네요. 그렇죠. 어찌 움직인답니까? 매우 느리게. 느리게는 느리게 움직이다. 그러니까 슬로우리만 하는 일을 보면 얘도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슬로우는 어떤 느리. 슬로우는 어찌 느리게.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슬로우리가 무브스를 꾸며. 지금 비 오나요? 네. 와우. 뭐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My girlfriend is really beautiful. 내 여친이 어떻답니까? 정말로 아름답다. 어찌 어떤? 매우 정말 아름다운. 이번에는 딴 녀석들이랑 좀 다르네요. 딴 애들은 명확히 하다 말하다 급하게 자러 가다 어찌 하다 어찌 움직인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다. 근데 얘만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내 여자친구는 정말 아름다워. 오케이. 그러면 really란 대답 듣고 싶어. 쯔쯔쯔씨 뭐라고 부른대? really요? 예, real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is your friend?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How beautiful is your girlfriend? 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여친 얼마나 예쁘니? How beautiful is your girlfriend? How beautiful is she? She's really beautiful. 그러니까 주로 지금 뭐 문제 풀 때는 How에 대한 대답들이 많네요. Very slowly란 대답을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느리게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does the bear move? How does it move? 어떻게 움직이니? 매우 느리게. 근데 여기 very는 선택하는 거 없지만 very도 마찬가지 부사죠? 어찌시죠? 네. 그럼 ve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How slowly does the bear move? 얼마나 느리게? How slowly? 얼마나 아름다운? How beautiful?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quick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Brian go to sleep? 어떻게 자러 가니? 빠르게 자러 간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기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How can Anne speak? 하면 되겠죠. Anne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How can Anne? 미안합니다. Anna speak. How can Anna speak? 어떻게 말할 수 있니? 명확하게 똑똑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해보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고 quiet의 뜻은 조용한이죠 이건 그렇죠. 근데 다솔 얘는 어떻게 읽고 quiet죠. quie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quiet의 뜻은 꽤 상당히 라는 뜻이죠. 왜? 자, ET고 TE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얘는 quiet가 무슨 소리 난 거야? 어 소리 난 거죠. quiet고요. quiet는 조용하고 얘는 quiet라고 읽고 꽤 됐습니까? 꽤 더운 quiet quite hot 꽤 예쁜 quite beautiful quite pretty quite beautiful 됐습니까? 얘는 quiet고 꽤란 뜻의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opened the door quietly. 그가 문을 열었는데 어찌 열었대요? 조용하게 열었대죠. 그렇죠? 그럼 quiet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he open the door? 문 어떻게 열었니? How did he open the door? 어찌 열었다? 조용하게 열었다. 그가 열었습니다.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얘는 how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he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o opened the door quietly? 누가 문을 조용히 열었니? 자, 뭐가 궁금할 땐,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여기 did가 튀어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동사 뒤에 있는 게 궁금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open quietl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he open the door? 어떻게 열었니? 조용히 열었어. 무엇을 열었니? 문 열었어. 누가 열었니? 그가 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ina and Jenny are laughing. Tina와 Jenny 안 만기려봤자 day니까 are 오늘 왔죠. They are laughing. 그들이 웃고 있는 중이다. 어찌
happily. 어찌 웃고 있대요? 행복하게. 그럼 happily한테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How are they laughing? 그렇죠. How are they laughing? 그들 어떻게 웃고 있어? How are they laughing? They are laughing happily. happily가 하는 일은 행복하게 웃다. quietly가 하는 일은 조용하게 열다. 가 전부 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조용히 열다, 행복하게 웃다. 그 다음 Please do not talk. 뭐 하지 말랍니까? 말하지 말래. 시키지 말래죠. 어떻게? Loudly. Loud 어떤? 시끄러워. Loudly 어찌? 시끄럽게. 시끄럽게 말하지 말란 말이죠. In the hospital. 어디에서? 병원에서 시끄럽게 말하지 말아서 하세요. Please do not talk. Please not talk. 어찌? Loudly. 어디서? In the hospital. 그래서 여기 부사는 loudly도 부사고, 엄마야? Loudly도 부사고, in the hospital도 부사죠. 얘는 어떻게고, 얘는 어디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다. 여기는 happily밖에 부사가 없고, 여기는 quietly밖에 없죠. 나머지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어떻게. 티나와 제니가 뭐 웃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지키지 마라. 어떻게 지키지 마라? 시끄럽게. 어디서? 병원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스 are caring. 누가 뭐 한답니까? 마이스가 생쥐들이 운반하는 중이죠. pieces of cheese. 무엇을? 치즈 조각들을. 어떻게? busily. busily 어찌? 바쁘게. 그럼 바쁘게, 비즐리가 하는 일은 바쁘게 생쥐야, 바쁘게 옮긴다야, 바쁘게 치즈 조각이야. 바쁘게 옮긴다. 또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옮긴다? 바쁘게 옮긴다. 비즈가 하는 일은 캐리를 누르고 있고. 다빈이 심심한 게 있는데 비즐리한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Are mice carrying pieces of cheese? 그렇죠. How are mice carrying pieces of cheese? 어떻게 옮기고 있니? 바쁘게 옮기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다솔, mic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의가 한마디 하겠죠? 맞습니까? How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대단하네. Who is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일 때 조심해야 될 건 뭐 취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치즈를 바쁘게 옮기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그러니까 네네 이대답 듣고 싶어. 동희야, 뭐라고 물으면 될 것 같아? 어? 치즈 옮기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잠깐만, 갑자기 안. 아, how 왜? How are mice is it? 오케이.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 근데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이죠. 나 책 읽는 중이야. 그랬어. 그럼 이래야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데? What are you doing? 그럼 이래야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What are mice doing busily? 그렇죠. 생쥐들은 바쁘게 뭐라고 있나요? What are mice doing busily? What are they doing busily? 걔들 바쁘게 뭐해? What are they doing busily? They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바쁘게. 어찌 옮긴다? 바쁘게 옮긴다. 그러니까. 뭐 busi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are they carrying pieces of cheese? Pieces of cheese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할 때 됐다. 유연아, pieces of chees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치즈 조각이잖아, 그치? 그럼 치즈 조각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만들어 집 던져. 그래서 what. 그래서 비동사 여기 있으니까 비동사는 흘려나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
What are mice carrying busily? 이렇게 만들면 된대요. 됐습니까? 생쥐들이 무엇을 바쁘게 옮기고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are mice carrying busily? 됐습니까? What are they carrying busily? 됐습니까? 걔들 바쁘게 뭐 옮기고 있어? What are they carrying busily? They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busily. 예, 그 다음 계속해서 My brother solved. My brother가 solved 했답니다. 해결했대네요. 무엇을? Best problem. 그렇죠. 수학,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얘 누가 뭐 했다고요? My brother가 풀었습니다. What? 무엇은 the math problem? 어찌? Easily. 그렇죠. Easily. 어찌 풀었답니까? 쉽게 풀었다. 쉽게 브라더야, 쉽게 풀었다야, 쉽게 수학 문제야. 쉽게 풀었다. 그렇죠. 그래서 Easily가 하는 이유는, 야, 일은 뭘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또 뭐 만들고 있어? 어찌 하다. 쉽게 풀었다. 초이 안 시키니까 슬슬 좀 돌리구나. 됐습니까? 그럼 초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쉽게 풀었다? 어찌 풀었다죠? 그쵸? 그럼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에 던지고? 어떻게 풀었다? 쉽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how 돼서 앞으로 날아가면서 혼자 안 가죠? 여기 들어있던 뭐 꺼내가? solve들은 solve의 과거니까 속에 뭐가 숨어있어? did가 숨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 How did your brother solve the math problem?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니네 형은 그 수학 문제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did your brother solve the math problem? He solved it easily. 쉽게 풀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 색깔이 아닌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심심해하는 아저씨. You should walk carefully on the slippery road. 그 slippery가 뭐지? 일로 와. 어, 전문가네. 오케이. 그래서 답인 slippery. 그렇죠. 미끄러운이겠죠. 미끄러운. 뭔가 slippery. 어떤 시조에는 어떤. 오케이. 그럼 you should walk. should는 얼마 전에 배웠죠? 네. 조수동사로서 해야만 한다. 너는 걸어야만 한다. 어떻게 걸어야 된대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조심스럽게. 그럼 조심스럽게가 하는 일은 조심스럽게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야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한다야 조심스럽게 너는이야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한다. 또 어찌 하자를 만들고 있죠. 어찌 걷다?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걷다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carefully도 부사지만 여기 부사가 하나 더 있죠. 누구도 부사예요? Slippery road. 얘도 왜 부사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다. On the slippery roa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잘 모르겠다. 규현아 뭐라고 부르면 돼? 잘 모르겠다. 초이야 뭐라고 부르면 돼? 잘 모르겠다. 다솔아 뭐라고 하면 돼? Where should I walk carefully? 맞아? 아 아니 맞아? Where should I walk?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어디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만 하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re should I walk carefully? 어디서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On the slippery road. 그러면 carefully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 should I walk on the slippery road?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당연히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겠지,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새들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The world sings the
bird. The bird. The bird is singing noisy. Okay, 말도 안 되죠? 잠깐만요. The bird is singing noisy. Noisy 뜻이 뭐예요? 시끄러운. 시끄러운이죠. 그러면 시끄러운을 뭐로 바꿔줘야 돼? 시끄럽게. 그러면 당연히 noisily 해야 되죠. noisy sound 뭐예요? noisy sound. 시끄러운 소리. 어떤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럼 어떤 시를 뭐로 바꿔줘야 돼? 어찌요? 네가 잘하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끄럽게로 바꿔줘야죠.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쉬운. 어떤 시요? 쉽게? Easily.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는데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하는 거죠. 쉬운 이지 쉽게 easily. 시끄러운 noisy 시끄럽게 noisily. The birds are singing noisily.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중이다. 그 다음 KT는 매우 아름답게 춤을 춘다. 그럼 KT가 춤춥니다. KT dances very beautifully.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또 어찌하다를 하고 있고 위에 것도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고 시끄럽게 노래한다. 매우 아름답게 춤춘다. 뭐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다 똑같아요. How are the birds singing? How does she dance? 어떻게 춤추니? 매우 아름답게.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 중이니? 시끄럽게 노래하고 있는 중이야. 주로 우리가 뭐 부사 파트를 봤는데 여기서는 거의 다 how에 대한 대답으로 만나보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도 fast고 어찌도 fast다. 늦은도 late고 늦게도 late다. 일은 어떤 일은 아침 어떤 아침? 이른 아침도 early morning이고 나는 일찍 일어났다. I got up early. 또 다 똑같이 생겼다. Earlily, lately, lately는 early는 없고요. fastly도 없지만 late는 lately가 있긴 있어. 근데 얘는 최근에란 뜻이라 했습니다. hard도 마찬가지. hard도 있고 hardly는 있지만 추석 때 만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hard 자기 혼자 어떤 열심히 일하는 어려운 딱딱한 어찌 열심히 했습니까? hardly는 거의 하지 않는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n't go out lately at night. 뭐 하지 말랍니까? 나가지 말라. 그렇죠. 언제 나가지 말래요? 늦은. 최근에 나가지 말래죠. 그렇죠. 최근에 나가지 마라. 언제? 밤에. 밤에. 밤에 최근에 나가지 마. 밤에 최근에 나가지 말게 말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겠죠. Lately가 아니고 뭐 해야 되겠다? Late. Don't go out late. 그럼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그렇죠. 그렇죠. 어찌 나가지 마라. 늦게 나가지 마라. 늦은 밤에야. 늦게 밤에야. 늦은 밤. 그쵸. 형용사 같죠. 그렇죠. 아니죠. 네. 자, 늦은 밤에 나가지 마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늦은 밤에. 그래서 여기 late는 지금 하는 일이 뭐다? 형용사다, 부사다. 부사. 여기에 뜻은 똑같아. Don't go out at late night이나 Don't go out late at night이나 똑같아. 뜻은 전부 다 밤늦게 나가지 말란 얘기죠. 네. 근데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여기에 late은 무슨 시고 어찌 시고 여기에 late은 night을 꾸며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밤? 늦은 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drives her car. 그러니까 브라운 양이 운전한답니다. What? 무엇을? 그녀의 자동차를 어떻게 됐습니까? 빠르게 이 말이죠. 빠르게 fast. 빠른도 fast고 빠르게도 fast. 그러면 Miss Brown is a 어떤 driver? Miss Brown is a fast driver. 그렇죠. fast driver 할 때 fast는 어떤 운전사? 빠른 운전사. 그러니까 똑같은 fast가 fast driver 할 때는 형용사고 she drives fast 할 때는 어찌 운전한다? 빠르게 운전한다. 그 다음에 he comes 한답니다. 그가 온대요. 어디에 온대요?
수업에 온대죠. 그렇죠? 어째 온답니까? Very early. 그러니까 very early는 도대체 뭔지 모르네. 매우 일찍 수업에 온다.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Very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초이 뭐라고 물었는데? 매우 일찍 수업에 온다. 그럼 매우 일찍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하우? 그렇죠.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하우 던져놓고 주어 동사 뭔가 앞으로 나가야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나갈 텐데 비동사 있어요? 없죠. can이나 will이나 should 같은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겠죠. 조동사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 쿠폰에 써야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come to cla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수업에 어떻게 옵니까? how does he come to class? 됐습니까? 또는 how에 대한 대답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언제 오니? 매우 일찍 옵니다. when does he come to class? how does he come to class? 매우 일찍 옵니다. 됐습니까? 규현아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건 귀찮으니까 she로 바꾸고요. 그럼 빠르게 그녀의 자동차를 운전한다 해서 빠르게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어떻게 운전하니? 빠르게 운전한다. 그럼 이거 how로 치고 던지고 그 다음 오케이. 여기에 뭐 들어있어? 그렇죠. 그래서 how does she drive her car 하면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차를 어떻게 운전하니? How does she drive her car? 어떻게 운전한다? 빠르게 운전한다 말이죠. 됐습니까? Okay, late at night. 이 사람 대답 듣고 싶... 아, 이거는 좀 명령문이라서 묻고 답하기가 좀 어렵고요. Okay, 그 다음에 they, 4번 문제도 뻔하죠. They practiced basketball. 그들이 농구 연습을 했답니다. 네. 그쵸? 열심히겠죠? 그쵸? 열심히니까 뭐? hard 해야 되겠죠. They practiced hardly의 뜻은 뭐예요? 거의 하지 않는 이죠. 그러니까 하들리는 위치도 잘못됐어. 하들리 넣고 싶으면 답인 이 문장에다가 하들 빼버리고 하들리 넣고 싶으면 어떻게 돼? They hardly practice basketball. 그렇죠. 예, 하들리는 무슨 부사기 때문에 빈도 부사기 때문에 조비디 일반 앞 지금 일반 동사 앞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들리 넣으면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죠.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거의 농구 연습을 하지 않았다 이 뜻이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니까 그들은 농구 연습을 열심히 했다니까 여기에 hardly 대신에 hard를 써야 돼. They practice basketball hard.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규현 hard라는 대답, 열심히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열심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How did 그렇죠. How did they practice basketball? They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How did they practice basketball? 어떻게 연습했니? 열심히 연습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신지 어찌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부사의 문제는 아니군요. 그러면 diamond is very hard. 다솔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왜? 딱딱한 이유가.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이 뭐고? 다이아몬드는 매우 딱딱하다. 그렇죠. 지금 어떤이 뭐 만나서? 이즈 만나서 뭐 되고 있어? 어떤 차? 그렇죠. 딱딱한, 딱딱하다. 형용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형용사가 뭐 된 경우? 동사가 된 경우죠. 다이아몬드는 여기 부사가 있긴 있죠. 네. 그렇죠? 부사는 베리죠. 어찌 딱딱한? 매우 딱딱한. 이 베리가 부사인 이유는 지금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그렇죠. 어찌 어떤 매우 단단한. 근데 어찌 어떤이란 덩어리였는데 비동사 만났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니 매우 단단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베리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 거고? 하우
그렇죠. How hard is diamond? 다이아몬드 얼마나 단단한가요? How hard is diamond? 됐습니까? 그럼 very hard라는 대답도 좀 듣고. How is diamond? 이거. 자, how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How는 뭐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래서 의문 부사 된단 말이죠. 그래서 how에 대한 데도 how가 어떤 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고, 어찌, 어떻게 라는 뜻일 때는 의문 부사였습니다. 됐습니까?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오늘 상태들이 다들 별로 안 좋네요. 그쵸? 그랬더니 난 잘 지내. I'm fine. 이러죠. 그쵸? 이때는 fine의 뜻이 괜찮은 이라는 분사가 뭐예요? 어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how를 뭐 의문 형용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how hard is diamond 했을 때 얼마나 단단하니까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에서 모스 경도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활을 잘 쏘는 몰라요? 활쏘. 네. 아, 쌩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직 안 나갔나요? 처음인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암석. 아. 1학기 때 했잖아. 네? 암석에 대해서 안 했어요? 암석 안 했어요. 암석이요? 응. 깨짐, 쪼개짐. 염산 만나면 이산화탄소 분출하는 거. 네, 교육과정 개편. 모스 경도계를 안 했다고? 네.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안 봤어요. 아, 그래? 네. 와. 교과서 과정. 그럼 암석이 생성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렇죠. 뭐랑? 사인도. 퇴적 또. 퇴적. 네, 변성. 변성? 변성까지 넣을 거야? 그거. 변성 또. 천천히 찍는 거. 아, 그 지표만 해서 찍는 거. 마그마가. 빨리. 그건 거기 들어가고 나서 하는 거고. 마그마가 씻는 거. 화성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화성암 안에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죠. 네. 저 알갱이가 큰 건? 화산암. 심성암이죠. 그렇죠? 네. 알갱이가 왜 커? 천천히 씻기 때문에 결정이 생성될 시간이 충분하죠. 네. 그렇죠? 심성암의 종류는? 세 가지. 뭐가 있는데요? 반섬화죠.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이 있죠. 진짜 싫어요. 그쵸? 어, 기다려. 반섬화! 1학기 때 한번 바락치고 외우고 짤쳤는데. 그래서 반섬화에서 반려암은 색깔이? 까매요. 까맣고, 화성암은? 아니, 화강암은? 하얗죠. 어떤 애들이 까맣지? 좀. 철마가 많으면 까맣죠.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까만색이죠. 철과 마그네슘. 그러면 화산암에는 뭐가 있어요? 화산암에는 현무암. 현안유가 있죠. 현안유. 현무암, 안산암, 안산암, 유무암. 그렇죠? 그럼 현무암은 색깔이 검해요. 검고 그다음에 유무암은 하얗죠. 그렇죠. 현무암 왜 까맣아?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뭐 현무암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제주도. 그쵸. 네. 아, 저는. 그건 다 배웠잖아. 네. 아, 선생님, 그거, 그러니까? 쓰실 때, 바락치기 외우고, 어떨까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제대로 공부해 놓으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만날 거야. 맞습니까? 네. 오케이. 아, 진짜. 암석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더 재밌어. 암석의 순환. 네. 우리가 더 재밌어. 순환은 별로, 그래서, 뭐야, 아, 됐다. 과학선생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였고요. 매우 단단하니 단단하다 되고 있기 때문에. Bill studied hard all day. Bill이 뭐 했답니까? 공부했대죠. 어찌 공부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매일. 매일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종일. 됐습니까? Bill은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씨? 그렇죠. 부사란 말이죠. 부사. 왜 부사냐? 열심히 공부한다. 지금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여기 부사가 하드만 있는 게 아니고 올데이도 부사죠. 오케이. 올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 하루 종일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Bill study hard? When does Bill study hard? 보다는 how long does Bill study hard겠죠. 그렇죠? 오케이, okay. all day는 하루 종일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how long does Bill study hard?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합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해요. 미친놈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들한테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Bill study all day? 어떻게 공부하니? 어떻게 공부한다고? 열심히. 그렇습니까? My brother wants. My brother가 원한다네요. 뭘 원해요? 빠른 자전거. 어떤 자전거? 너무 뻔하죠. 형용사죠. 뭘 꾸며주고 있다? 바이크를 꾸며주고 있죠. 아까는 어찌하다를 꾸며줬고요. 이번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빠른 자전거.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그래서 왜 너는 집에 갔니? 말죠. 어떻게 그렇게 일찍? 그렇죠. 그렇게 일찍.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언제? 그렇게 일찍. 그래서 얘는 얘는 뭐다? 얼리는 뭐다? 우사다. 오케이. 그래서 she is a hard worker. 그럼 hard가 하는 일은 뭐예요? hard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She is a hard worker의 뜻이 뭐야?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녀는 부지런한 일꾼이다. 열심히 하는 일꾼이다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워커를 꾸며주는데, 그럼 얘는 무슨 시야?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시죠? 어떤 워커? 부지런한 워커. 그니까 얘는 형용사로서 뭘 꾸며주고 있다?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뭘 만들고 있다? 어떤 것. 그녀는 어떤 것이다? 부지런한 일꾼이다. 뭐, 워커 보니까, 워커 보고 것이라 그게 이상한가요? 명사란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she works hard. 그녀가 뭐 한답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이번에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hard가 하는 일은 이번에 works를 꾸며주고 있죠. works의 품사가 동사니까 지금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 결국 두 문장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is a hard worker도 부지런한 일꾼이라고 얘기했고 She works hard도 열심히 일한다 부지런히 일한다 라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를 하나는 어떤 식으로 한 거고 하나는 어찌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Fred was eating. Fred가 먹었다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절에 해? 그렇죠. 먹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늦은 아침을. 그렇죠. 늦은 아침 식사. 어떤 아침 식사를 먹고 있었다고? 늦은 아침 식사.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어떤 시죠? 그래서 뭘 꾸며주고 있다? breakfast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아침 식사? 늦은 아침 식사. Fred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떤 아침 먹고 있었다고? 늦은 아침. Fred was eating breakfast. Fred가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죠? 네. 그렇죠. 언제? 늦게. 이 대답 듣고 싶어? late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초이 뭐라고 부를래? how 자 여기에는 요런 거 있잖아. 그렇죠? 비동사 있죠? 비동사가 있을 때는 do, does, did를 쓰지 않고 how was Fred eating breakfast 라고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how 보다는 뭐가 좋아요? when이 좋죠. 언제 먹고 있었니? 언제 먹고 있었다? 늦게 먹고 있었다. when was Fred eating breakfast? 언제 먹고 있었어? 늦게 먹고 있었어. 그래서 늦게 라는 말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 A하고 B에 late 똑같이 생겼는데 late breakfast는 어떤 아침? 늦은 아침. 그 다음에 eat late 하면 eat breakfast late 하면 언제 아침 먹다? 늦게 아침 먹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워커? 어찌 일하다.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라는 건 치타에 대한 팩트죠. 네.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그래서 cheetah is a very fast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베리도 보이고 패스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베리가 하는 일은 그렇죠. 어찌 빠른 매우 빠른 지금 뭐 만들고 있어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베리는 뭐다? 부사다. 그럼 패스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빠른 동물. 그렇죠? 그럼 얘는 형용사야 부사야? 어떤이야 어찌야? 어떤이야? 어떤 동물? 빠른 동물. 그러니까 패스트 여기서는 형용사란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근데 치타가 달립니다. 치타 runs. 치타 runs. 매우 빠르게. Very fast. Very fast. 똑같은 very fast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fast는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죠? 네. 그렇죠? 근데 한 번은 형용사로서 그 문장을 해서 어떤 동물, 빠른 동물. 두 번째는 어찌 뛴다? 빠르게 뛴다. 맞습니까? 네. 그 회의는 일찍 끝마쳤다. 과거시니까 누가 더? 팀 미팅이 뭐 했다? 뭐 피니시드 했다, 엔디드 했다, 엔디드 또는 피니시드 일찍 early. The meeting finished early. 뭐 early 대충 써도 알죠? 오케이. 그럼 피니시드 기준으로 earl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왜? When did the meeting finish? 언제 끝났니? 일찍 끝났어. When did the meeting finish? When did it end? 이거 언제 끝났니? 일찍 끝났어. 그렇습니까? 빈도부사에 대한 얘기. 빈도부사는 뭐 조비디 일반합이니 뭐 always부터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seldom, never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위치는 조비디 일반합이다. 그래서 칼질 리 누구는 리사야 아빠는 누구에게? 그녀에게. 어찌? 자주. 그렇죠. 얘가 바로 뭐다? 빈도부사. 그렇죠. 부산대 그 중에서도 빈도부사. 그래서 리사's father often calls her 해야 되겠죠. 여기다 또 s 붙이고 여기 s 안 쓰고 이러는데 가끔 있던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리사's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고? He. 히고 여기다가 S 붙여야 되는 건 뭐에다가 무슨 품사에다가 S 붙이는 거야? 동사에다 붙여줘야죠. 됐습니까? Okay. His father often calls her.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어찌? 보통.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학교로. 뭐하니? 가니. 그렇죠. 그러면 너는 보통 어떻게 가니죠? 그렇죠. 보통 어떻게 너는 보통 가니?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 up. 일반 동사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는 나에게 항상 친절하다. Chris is kind to me. be 동사 did. 크리스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Chris isn't Chris isn't kind to me. 그러니까 여기에 not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 자리죠. 네. not 들어갈 자리에 모두 들어가면 된다. 빈도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전화 안 하신다. Lisa doesn't call her. Lisa's father doesn't call her.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고 doesn't 들어가죠. 네. doesn't 들어갈 자리에 빈도부사인 often이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샌드라는 어찌 결코 무엇을 그녀의 방을 뭐하지 않는다? 청소하지 않는다. 그럼 결코 청소하니까 샌드라 never cleans her room. 클린은 벌써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never 꺼내고 그냥 청소 안 샌드라는 그녀 방 청소 안 합니다는 뭐예요? 샌드라 clean her room. Sandra doesn't clean her room. 여기에 doesn't 들어가고 여기 뭐 s가 빠져나가는 거죠. 어쨌든 doesn't 들어갈 자리에 빈도부사인 never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가끔씩 언제 주말에 뭐한다? 설거지 한다. 브라이언 sometimes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안 되겠죠? 브라이언 sometimes 하면 안되고 sometimes. 그럼 브라이언은 설거지 안 한다는 뭐니까? 브라이언 doesn't wash the dishes on weekend. 여기에 doesn't wash 만들 doesn't 들어갈 자리에 sometimes와 같은 빈도부터 들어가면 된다. 맞습니다. 네. Okay. My sister is busy on Mondays. On Mondays가 무슨 뜻이에요? 월요일마다 같은 말은 뭐였어요? Every Monday. So every 뒤에는 셀수 없어요. 셀수 있고 단수. 셀수 없으면 뭐다? Every morning 이런 거 없어. 네.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다 always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my sister가 월요일마다 바쁘지 않다는 뭐예요? My sister isn't busy on Monday. 그러니까 여기에 난 너라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always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My sister is always busy on Mondays.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 비동사, 뒤란 말이죠. My sister is always busy. 맨날 바빠. 그 다음에 take a walk가 뭐예요? 산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던데 우리가 만약에 저녁 먹고 나서 산책 안 한다는 뭐예요? We don't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러니까 don't take 만들면 되니까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자주 산책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Not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터 위치다. 그 다음에 Tony listens to classical music. 토니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여기 안 듣는다 하면 뭐가 됩니까? Tony doesn't listen to classical music. 그러니까 doesn't listen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Tony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그러니까 sometimes 왔다고 해서 가끔씩 이거 S 안 쓰는 애들 있어. Sometimes의 S는 왜 붙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S 붙어 있는 단어니까. 그러면 여기에 listens의 S는 왜 붙어 있어요? 싫어. 토니가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히가 하는 행동이죠. 네. 그러면 동사에 뭐 붙여주는 거? S를 붙여. 그렇죠. S나 ES 붙여주는 규칙을 지켜줘야 되면 토니 sometimes listen to classical music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맞습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에 S 붙여줘야죠. Hey, I can remember his phone number.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던데 여기 난 너무 뭐예요? I can't remember his phone number. I can't 만들면 되니까 I can Never remember his phone number. 난 절대 기억할 수가 없다. 그의 전화번호를.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라는 규칙은 몇 번이야? 1번과 4번이죠. 비동사 뒤, 조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은 2번, 3번. 일반 동사 take 앞에 왔고, listen. 일반 동사 listens 앞에 빈도부사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보통 7시에 일한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그렇죠. 그녀에 대한 습관이니까. 그렇죠. 팩트니까. 맞습니까? 그럼 일단 보통은 뭐야 보통? Usually. 일어나다는 뭐고? Wake up. 그렇죠. Wake up. 그러면 wake up이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이겠죠? 그럼 그녀는 보통 일어납니다. She usually wakes up. 그렇죠. She usually wakes up. 그 다음에 7시에 넣으면 되겠죠. 7시에 At 7. She usually wakes up at 7. 그래서 wake up이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 앞이죠. 만약에 그녀가 7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She doesn't wake up at 7. Doesn't wake up 만 wake up 앞에 난 너무 되니까 usually 같은 빈도 없어도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 She usually wakes up. 그래서 she 여기 있는데 또 wake up 나 get up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get up을 쓰고 싶으면 catch up을 하시는 거 그냥 안 되고요. 다음 나는 항상 너를 도와줄 거다. 난 너를 도와줄 거다. 무슨 시제야? 미래. 그래서 I will help you인 거죠, 진짜. 난 널 도와줄 거다. I will help you. 여기다 뭐 집어넣래?
Always 지문을 해줘. 그러면 네. I will not help you. Not 들어갈 위치 여기죠. 그러니까 always의 위치도 I will always help you. 됐습니까? 아, 예. 됐습니까? I will always help you. 자, 항상 너를 도와줄 테다. 뭐 질문사항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답은 안 되나요? 이런 거 없어요? 네. 전부 나, 저, 나랑 똑같이 했어요? 네, 메이크업 잘, 계속 됐고. 네. 정신 차리시고요. 뭐 없나요? 없어요. 계속 말고, 계속. 너무 똑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걸 골라라. 일단 throw away가 뭐였어? 버리다. 그럼 에마가 그걸 버렸다고 싶으면 Emma threw it away. 그렇죠. Emma threw it away. 하지 threw away it. 다 끊어서 읽지 말란 말이죠. 네. 근데 the can. 그래서 에마가 그 깡통을 버렸습니다 하고 싶을 땐 Emma threw the can away. 되고 Emma threw away the can. 둘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는데 얘를 야방 길어봤자 다시 말해 뭐일 경우 대명사. 대명사 뭐 he, she, him, her, them, it 이런 것일 땐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놔야 된다. 됐습니까? Throw it away. 그 다음에 그것들을 끌어내요. 그쵸? 그러면 모두 오라 했어. 알바들 뭐. 그럼 turn up them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됐어? turn them off 였으면 됐죠. 근데 안 되죠. 네. turn up the light 돼? 안 돼? 돼요. 그럼 turn up the light도 되고 뭐도 돼? turn the light off. 둘 다 되는 말이죠. 불 끄세요, 제발. 있죠. turn up the light, please. turn the light off, please. 그 다음에 푸조는 뭐였어? 입다. 그래서 앤디가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래죠? 네. 앤디가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Andy is putting on his pants도 되고 Andy is putting his pants on도 되지만 his pants 안만 길어봤자 them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Andy is putting them on. 반드시 대명사 안만 길어봤자 실시하면 다리 사이에 낀 거 놔야 된다. 오케이, 디스도 디스를 보고 무슨 대명사라 그래? 손가락질하는 대명사라 그러죠?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may I try this on 밖에 안 되지. try on this 따위는 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이 뜻이죠. may I try this on. 계속해서 신발을 벗어야만 한다죠. 우리는 여기에서 신발을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죠. 우리는 여기서 신발 벗어야만 한다.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We should take off our shoes. 둘 다 되죠. 하지만 them으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밖에 안 된다? We should take them off here. 그러니까 them이 여기 왔었으면 얘도 답이 될 수 있었죠. take them off지 take off them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뭐 우산을 내려놔라 아니면 그걸 내려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산 내려놔라. Put down your umbrella. Put your umbrella down. 다 되죠. 하지만 your umbrella 안만 길어봤자 이실 때는 뭐 밖에 안 된다. Put down on the floor. 이렇게 하나. Put down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녀석일 때는 다리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지만 안만 길어봤자가 실시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 낀 가 놔야 된다. 오케이. 하나 picked up the phone. 해나가 전화를 받았대죠. 네. 해나 picked the phone up도 되고 해나 picked it up. picked it up. 그거 받았다. picked it up. 오케이. Don't throw away the bottles. 뭘 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이거 the bottles인 경우에는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뭔가 don't throw away the bottles도 되고 don't throw the bottles away도 된단 말이죠. 둘 다니까. 하지만 the bottles 안만 길어봤자 데미죠. 그러면 그것들 버리지 마 하고 싶으면 더 그렇죠. 이 형태밖에 안 된다. Don't throw away them 해서는 안 된다. She cut up a piece of meat. 그녀가 고기 한 조각을 잘라냈대죠. 무슨 시제야?
과거 해야죠. 그러면 예. 아직 안만 길어봤지 안 했으니까 she cut up the she cut up a piece of meat 되고 she cut a piece of meat off. 그렇죠. piece of meat off. 준다는 말이죠. she cut a piece of meat off. 근데 a piece of meat은 안만 길어봤죠. it으로 바꿨을 때 뭐 바뀌었는다. She cut it off. She cut it off. 이렇게 하는 거 말이야. Cut off it. 이렇게 다 끊기게 읽지 말고 cut it off. 그거 잘라냈다. Mike will bring back your books. 마이크가 너의 책을 되가져올 것이다. 됐습니까? 돌려줄 거란 얘기인 거죠. 네. 마이크가 네 책 돌려줄 거야. 그럼 아직 안 만길어봤죠? 안 했으니까 bring back your books도 되고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된다 말이죠. Bring your books. 하지만 your books는 안만 길어봤죠? them인데 them으로 바꾸면 Mike will bring them back 밖에 안 된다. bring back them은 안 된다. bring them bac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밥은 무엇을 라디오를 뭐 했다 켰다 답 몇 개? 두 개죠. 그쵸? 답이 한 개가 되려면 밥은 그것을 켰다 이거였으면 답이 하나죠. 그쵸? 근데 라디오를 켰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답은 밥. 오케이. 시제 과거로 보이죠? 턴드 더 라디오 라디오 온도 되고 밥 턴드 온 더 라디오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더 라디오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꾸면 뭐밖에 안 된다. 밥 턴드 it on 턴드 it on 밖에 안 된단 말이죠. 턴드 it on 그거 켰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밥 턴드 더 라디오 온 또는 밥 turned on the radio.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셀리는 그걸 내려놨다. 누가 셀리가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 시제는 과거요. 과거. 그래서 put의 3단변식 뭐니까 그러니까 몇 번째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셀리가 뭐 했다. 셀리 put it down 이거밖에 없죠. 이거 답이 아 셀리 put it down.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오, 아무래도 오늘 스토리가 끝날 것 같죠? 아 시험 못 치는구나 아직. 네? 오케이. 오케이. 주말에 뭐 했어요 나는? 주말에 주말 갔어. 주말에 태풍 왔는데 태풍 왔는데 캠핑 갔어요. 미친 거 아니야? 학원 갔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왜? 주말에 대전 갔어요. 대전에 갔습니까? 현충원에 외할아버지 뵈러? 뭐 했어 주말에? 놀았습니까? 뭐하고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태풍 속에서 또 뭐 망토하고 막 뛰어다닌 거 아니야? 그런 짓 많이 했는데. 태풍 가지고 좀 털었어요. 태풍 가지고 뭐 했어? 저요? 응. 혼자 집에서 대청소 했습니다. 와우. 엄마가 하래요. 엄마가 하라고 시켰다. 네, 그래서 했죠. 시킨다고 한다. 와우. 수요일 날 하고 말아야 돼. 수요일 날 말아야 돼. 네? 수요일. 와요 지금. 처음부터 여기 시작했어. 아, 가만있어 봐. 우리는 빨간 날은 쉽니다. 빨간 날이 아니야. 빨간 날이 아니야. 아, 빨간 날이 하루 차이로 아니야. 아, 그런 거 알죠. 아, 별별 날 빨간 날이야. 잘 됐네. 아, 멋있다. 어떡해. 그 정도 좋아할 줄이야. 어, 만약에 목표가 안 오면 못 가갑니까, 선생님? 예?
목금? 네. 목금. 목금이면 수업 없다는데. 만약에. 어, 그럼 보강까지 해야 되나? 어? 어, 그렇다. 와. 목요금요일 원래 수업 없는데 왜? 수업 있는 사람들이 보강 행사가 있어요. 아.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 네. 거기는 보강을 어떻게 할까? 보강합시다, 선생님. 걔네 보강해줘요, 선생님. 아, 걔들은 그러면은. 아, 얘기 잘했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월화수니까 화수 수업을 해버려야 되겠네. 수요일 날 저희 자 땡큐고요. 자 그래서 형용사에 쓰임은 명사나 대명사 그러니까 이걸 뭐 어렵게 돼 있는데 뭐를 것을 꾸며주거나 그래서 뭐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뭐 뭐야 수식하거나 어 그렇죠 이거 주어겠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어가 된다는 얘기를 뭐 뭐가 모델 때 보어라 했어요. 어떠니? 어떻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it is an exciting game 하고 있는데 여기 형용사가 어디 있는데? exciting. exciting이 형용사야? 네. 왜 형용사인데? 게임을 보면서. 흥미진진한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흥미진진한 어떤 흥미진진한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역할이야? 두 번째 역할이야? 형용사가 하는 게 두 가지 있잖아. 어떤 것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떻다 되잖아. 그렇죠? 지금 뭐 만들고 있어? 흥미진진한 게임. 어떤 게임? 흥미진진한 게임. 첫 번째 역할인 거죠 이건. 여러분 명사 수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honey is sweet 꿀은 달다. 여기 형용사가 있어? 네. 어디 있는데? sweet. sweet. sweet의 뜻이 뭐길래 형용사인데? 단. 달콤한. 맞습니까?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렇죠. 지금 뭐 되고 있어? 달다가 되고 있잖아.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형용사인데 주격 보어가 됐어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나요? 몰라요. 학교에 없나요? 다행이네요. 투 부정 선생님 투 부정사 막 이러면서 명사적 용법이 돼 막 이러고 있나요? 네, 선생님 나름 설명. 네, 엄청 잘했는데. 저희 쌤 저희 쌤 용법 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쌤 같이 다 풀어서 설명.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 many하고 much. 많은이란 뜻으로 수나 양, many나 much는 수나 양을 이렇게 하면, 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이야? many는 셀 수 있고 복수형이라 했어요. 문법적 규칙은 뭐하고 똑같냐? one of나 a few하고 똑같습니다.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렇죠. 셀 수 있고 복수형이라 했죠. a few 뒤에도 똑같이 셀 수 있는 복수형이죠. 그럼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많다고 얘기할 때 뭘 쓴다? 멋지를 쓴다. 그래서 많은 별들? Many stars. We can see many stars in the sky. 하늘에서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시간? Much time. We don't spend much time.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With our parents, 부모님들과. 근데 비교가 있었죠, 비교. 모두 존재한다. 그렇죠. Many times. Many times는 무슨 뜻이다? 여러 번. 그렇습니까? 그리고 many hours는 무슨 뜻이야? 몇 시간? 시간. 이거 많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한 10시간 이런 거. 10시간 이런 거 뭐야? Many hours. 그러니까 우리말로 시간이라고 다 해석되는데 이게 앞에 뭐 2시간, 3시간, 4시간, 1시간 이럴 때 이 시간은 뭐야? 타임이 아니고 아워란 말이야. 근데 난 시간 없어. 난 시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야? 그때는 타임이란 말이야. 그때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시간은 뭐고? 아워고 그냥 쭉 흘러가는 개념의 시간은 뭐다? 타임이다. 됐습니까? 네. 주의해라. 그 다음 some과 any. some은 어떨 때 쓴다? 그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쓴다.
됐습니까? 근데 물을 때 쓸 경우는 뭐? 권유할 때. 그렇죠. 예스라는 대답 기대하고. 그렇죠.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너 커피 좀 마실래?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럴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니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쓰는데 그런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애니는 무슨 뜻이다? 다른 뜻이에요. 무슨 뜻 뭐? 어떤라도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한단 말이죠. 나는 뭐든 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 뒤에는 some과 any는 문법적으로 똑같다 했습니다.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긍정문이라는 얘기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얘기도. 그 다음에 권유의 의문이라는 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그 다음에 not이 있고 또는 묻는 문장 이때 any를 쓴다. 여기 지금 평소문에 사용된 any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 설명은 제가 따로 해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양말 몇 컬러 살 거라고 그랬는데요. not 있습니까? 아니요. 묻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I'm going to buy some socks.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양말 좀 살 거니? 해볼까요? 너 양말 좀 살 거니? 하고 싶으면 너는 양말 좀 살 거니? 하고 싶으면 뒤에 뭐라 그러는데? Are you going to buy any socks?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너 양말 몇 컬러 살 거니? 라고 물을 때 뭐라 한다? Are you going to buy any socks? 라고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나는 양말 안 살 건데, I'm not going to buy any socks. I'm not going to buy any socks. 누가 양말 좀 살 거라는 I'm going to buy some socks. 됐습니까? 네. 그럼 난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any time.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보여요? Not any. 그렇죠. No.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문장이 뭐라고? I have no time. 그렇죠. I have no time. 난 시간 없어. I don't have any time. I have no time. 시간이 없다. 자, not하고 any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not은 부사입니다. 근데 no는 뭐야? 형용사. 어떤 시간? No time. 됐습니까? not은 주로 누구를 따라다녀? 동사를 따라다녀. 됐습니까? 그래서 not은 부사고요. no는 형용사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부사의 쓰임과 형태는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은 쓰임은 하다시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어찌하다 또는 뭐도 어찌하다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어찌 어떤도 만들고 또는 뭐도 만든다. 어찌 어찌도 만든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설명이. 오케이. 그래서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여기에 부사 다 찾아볼까요? 누가 뭐 한답니까? White 씨가 운전한대죠? 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운전한다고? Slowly 하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러니까 at night 뭐다? 부사란 말이죠. White 씨가 운전합니다. 어떻게 운전한다? 느리게. 언제? 밤에. 밤에죠. 밤에. slowly 라는 대답 듣고 싶고 미스터 화이트는 귀찮으니까 he로 생각하며 slowl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oes he drive at night? 그는 밤에 어떻게 운전하니? How does he drive? at night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he drive slowly? 언제 천천히 운전하니? 그랬고요. 형태는 주로 어떤 시에 ly 붙인다. 그런데 뭐에 ly 붙이면? 영화에 ly. 친구. friend. 그래서 friendly는 어떤 친구나. 사랑.
love. 그래서 lovely는 어떤? 사랑스러워. 얘는 뭐 된다? 형용사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된다 했죠. 네. 네, 대부분 ly 붙인다.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 자음 플러스 y 같은 경우, happy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 옆에 있네. y를 i로 같이 나가서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녀석도 있는데, 좋은, good, 좋게, well. 있습니까? 좋은은 good이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얘는 좋게, 뭐 보통 좋게라고 해석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잘이라고 해석하죠. 어찌죠 이거 어찌. I can play tennis well. 난 테니스를 어찌 칠 수 있다고? 잘 칠 수 있다. 어찌 친다고? 잘 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네. 그것은 well이라는 불규칙 부사형입니다. 다음 꽃 같은 녀석. 어떤 어찌 다 하는 거. 그래서 빠른 차. Fast car. 빨리 뛰다. Run fast. Fast run입니까? 빠른 차가 뭐라고? Fast car. 빠르게 뛰다. Run fast. 됐습니까? 늦은 아침 식사. Late breakfast. 어떤 아침 식사라고? Late breakfast. 늦게 일어나다. Get up. Get up late. 어찌 일어난다고? Get up late. 됐습니까? 이른 점심 식사. Early breakfast. Early lunch. 아,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이른도 되고 일찍도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일꾼. Hard worker. 이거 어떤 시죠? 됐습니까? 단단한 돌. Hard stone. Hard rock. 그렇죠.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이게 전부 어떤 시로 쓰인 거죠? 근데 그녀는 열심히 일합니다. She works hard. She works hardly 하고 거의 일하지 않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James is a fast runner. 그래서 James는 어떤 주자이다? 빠른 주자. 어떤 주자? 빠른 주자. 그렇죠. 지금 fast가 하는 일은 뭐고? 러너를 꾸며주고. 러너의 품사가 뭐니까? 명사. 그러니까 fast는 뭐다? 그렇죠. 형용사가 뭘 꾸며주고 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러너? Fast runner. 하지만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어찌 달리고 있다? 빨리 달리고. 그렇죠. 빠르게 달리고 있다. 빨리 달리고 있다. 됐습니까? 빈도구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중간에 빠진 거 넣어줘야 돼, 두 개. Hardly seldom. 그렇죠. Hardly seldom이 말합니다. 내 안에. 난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한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sometimes까지는 not이 없어. 네. Always는 완전 긍정이죠. 네. Usually는 대체로 긍정이죠. Often은 자주 긍정이고 sometimes은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근데 hardly, never, seldom 이런 애들은 never는 절대 안 하는 거고 hardly, seldom은 거의 안 하는 거고. 네, 비동사와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조비 뒤, 일반 앞. Jenny is often late for school. Jenny는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 네, 난 절대로 다시는 패스트푸드 안 먹을 거야.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그렇죠. I will never eat fast food again. 이라고 이제 저기 그 GS25 같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죠. 있습니까? 네. GS25는 왜 얘기해요? 그런 데서 이제 라면 사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 아니요? I will always eat fast food. 아, 말이죠. 학교 마치면 집 오는 길에 시효가 있어요. 미어터든다. 너도 가서 있지. 저 가서 있어요. 돈이 없어요. 맞아. 돈이 없어서 친구들 거 뺏어 먹고 다녀. 한민만 친구네. 아 한민. 아 거지 같아. 거지 같다요. 괜찮은데 저도 한 개씩 있어요. 저는 사면은 다섯 개가 있으면 4개를 뺏기고 한 개밖에 못 먹어요. 왜 뺏겨? 4개를 먹고 한 개를. 그걸 왜 뺏겨? 도대체? 유현이는.
편의점 자주 가? 편의점 자주 가? 편의점 안 가? 봐, 얼마나 착해, 규현이 봐봐. 얼마나 범생이야. 아니, 편의점을 안 간다고 범생이 나. 편의점을 가는 게 범생이에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문구사에서 아무것도 사먹어 본 적이 없었어. 파는지도 몰랐어. 그거 왜 그랬을까? 나 이거 때문에 먹게 됐어요. 멍청해서 그렇지 뭐. 아, 쌤 그래서 끄덕 끄덕. 누구 덕분에 먹게 됐어요? 어? 누구 덕분에 먹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 먹게 됐냐고? 니네 아빠는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엘렉스는 되게 일요일마다 뭐 한다? 축구한다. 되게 맛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축구하는 거? 네? 축구하는데 축구가 맛있다. 되게 맛있겠다고 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되게 빼고 됐습니까? 되게 빼고 아, 맛없겠다. 됐습니까? 되게 빼고 먼저 알렉스는 일요일마다 축구한다는 알렉스 플레이즈 사커 온 선데이. 사커 벌써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축구 안 한다는 뭐야? 알렉스 never played soccer. Doesn't play soccer on Sundays죠? 그러니까 plays 앞에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Alex 안 쓴 사람 나한테 뒤진다. Alex usually plays. 제발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빈도부사 막 하면 또 3인칭 단수 동사에 S 쓰는 규칙을 깜빡깜빡 하는 친구도 있어요. 좋겠네. 오케이. 이어동사 낑가라 모일 때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입다 푸던 벗다 댔거 그 다음에 켜다 턴온 끄다 턴업 이런 것도 있죠. 네. 됐습니까? 버리다 throw away 내려놓다 put down 그렇죠. 그러면 볼륨을 켜 볼륨 같은 걸 높이다 turn up 그렇죠. turn up 그쵸? turn the volume up 이겠죠? turn the volume up. 그럼 소리를 낮추다는 뭐겠어? turn down 하면 되겠죠? 그쵸? turn down. 이런 것들이 이어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에나가 put on her coat인데, 그쵸? put on her coat도 되고, 뭐 된다? put her coat on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그래서 더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them이니까 you can take them off 밖에 안 된다. take off them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44 형용사의 쓰임. 어차피 다음 시간에 시험을 못 치면은 아, 그냥 하자. 이거 강해요 어때? 안돼 아니야 그냥 해요. 뭐래? 조용히 해 자식아. 뭐 앞에서 쪼갈쪼갈쪼갈 시끄럽게 하고 있어. 계속 아, 이거 하자고. 오케이. 이거 안해? 왜 안해? 네,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했잖아요. 아, 그 열심히 안 했는데. 솔직히 사심을 말하면 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또 딱밥 맞으면 되겠네. 뭐. 초. 역시 딱밥도 맞고 싶어갖고 또 열심히 안 했구나. 선생님한테 딱밥을 맞고 말 테야. 존재라는 것 자체를 했다가. 우리 나 이거 언제 했지? 나 이거 안 풍어를 켰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number 20 카테고리 story 타이틀 I need mama. 됐습니까? 오케이. 전문자 읽겠습니다. One day two baby pandas were born. In a China zoo. In a Chinese zoo. 됐습니까? 거기서는 왜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본이 산. 아, 예, 뭐. 어, 해. 본이. 어. 과거 분사라서 비동사가 있어요. 어,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 그죠? 과거 분사란 얘기를 그럼 다시 얘기해줘. 과거 분사를 설명해. 뭐가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선생님이 하는 걸로 하면은. 입장밖에 어떤 시? 입장밖에는 어떤 시? 입장밖에 어떤 그러면 얘의 원래 형태가 뭐였는데? 기억이.
bear과 3단변신 어떻게 하는데? bear, bore, bone. 이렇게 3단변신 하고, bear의 뜻은? 그렇죠. 나타죠, 이게. 나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아, 미안, here. 됐습니까? 나타. 대충 해, 지금. 저 선생님 상태가 지금 졸린 것처럼 안 보이냐? 나타. 그럼 얘는 과거형일까? 나왔다고. 그럼 얘는, 얘를 세 번째 연속 보고 뭐라 그래?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낳았어. 됐습니까? 똥 낳았어. 그러면 나에 의해서 뭐 태어? 난. 이란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게 어느 날 두 마리의 아기 팬다가 악인데 뭐 또 새끼를 또 낳겠어? 됐습니까? 아기가 낳았겠어? 낳아지는 걸 당했겠어?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녀석 태어난인데 태어나다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태어나다가 아니고 뭐 태어난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붙이면 뭐가 된다? 드디어 동사가 완성된단 말이죠.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뭘 대신해? 알 대신에 were가 와야 된단 말이죠. was는 왜 모르냐? two baby pandas 한번 길어봤자 뭐니까? they were born. 걔들이 태어났다. 어느 날 두 마리의 아기 팬더가 태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동사 왜 써야 되는가? 그래서 입장 바뀐 형용사기 때문이다. 모든 동사는 3단 변신 하는데 만들다가 3단 변신 뭐고? make, made, made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품 같은 거 뒤에 뒤집어 보면 전부 다 뭐라고 써 있어? Made in China. 그렇죠.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물 여기 앞에 생략된 것은 this was가 생략된 거야. This was made in China. 이 물건이 뭐 되어졌다? 만들어 이게 만들었단 말이야. 만드는 행동을 당했단 말이야.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 네, 그래서 뭐 어느 날 two baby pandas were born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In China에서. 그렇습니까? Chinese 주에서.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But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So she fed. So she fed only one baby,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and left the other one to d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사해오라 한 것은 뭐죠? enough에 대한 얘기 좀 해줘. 형용사요. 형용사다. 왜? 밀크를 끝나주고 있어. 자, 형용사라는 얘기를 좀 더, 자, enough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해줘. enough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아까는 충분하냐, 아까 충분이라는 뜻이 있고.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뜻도 있고 충분히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왜? 밀크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렇죠.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충분한 밀크죠. 충분한 저지죠. 됐습니까? 충분히 저지야. 충분한 저지야. 충분한 저 우유. 됐습니까? 됐습니까? 밀크. 그러면 여기서 내가 더 해오라는 건 충분한 돈도 해보고 충분히 빠르게도 만들어 보라는데 충분한 돈은? 충분한 돈은 enough money고 충분히 빠르게는 뭐야? Fast enough. Fast enough.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두 번째는 뭐야? 부사가. 오케이. 맞다. 매우 빠르게는 뭐야? 매우 빠르게. Very fast. Very fast. Fast very야. Very fast야. Very fast.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뭐야? 충분히라는 뭐일 때 부사일 때는 꾸며주는 위치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됐습니까? enough fast가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빠르게 된 fast enough라는 말이야. 됐습니까? 어찌실 땐 뒤로 간다. 이상한 위치다.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로 간다. 됐습니까? 맞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충분한 밀크죠. 충분한 우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에 대한 얘기. 초이야, she는 누구 대신 왔어? 그렇죠. The mother panda 대신 왔죠. 어미 panda가 fed 했다. 줘. 먹이를 주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잡이나 월에 대한 얘기 해줘.
baby panda. 그렇죠. The other baby panda죠. The other baby panda to die. 그러니까. Okay, 그러니까 so the mother panda fed only one baby panda and left the other baby panda to di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다솔 투다이에 대한 얘기는 조사해보라는 얘기 안 했나요, 내가? 네, 안 했네. 아이씨, 아까. 됐습니까? 대신 leave a to do를 해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요, 그것도 안 합니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디스. 디스? 해야 돼요. 디스가 어딘데? 아, 그 다음 문장? 네. 아, 같이 한다 그래서 내가? 아, 아니요. 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할 것들이 있네요. 네. 자, 먼저 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자, 소는, 뭐, 소에 대한 얘기, 뭐,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서 좀 간단한 문장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It rained, so I took my umbrella. 비가 내렸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우산을 가져갔다. 그렇죠?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데 결과가 오는데 이거랑 똑같은 문장의 뜻을 So를 빼고 한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Cause it rained, I took my umbrella.' 이렇게 할 수 있다. 잘 안 해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 했기 때문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내 우산을 가져갔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뭐? Because it rained, so I took my umbrella.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은 해석은 되게 잘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우산 가져갔어. 그래서 여기에 so하고 because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접속사라 그러는데 지금 몇 문장을 하나로 붙이고 있어? 두 문장.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일 땐 접착제를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한 군데만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두 문장을 하나 만들 때 접속사를 몇 번만 써라? 한 번만 써라. 됐습니까? 이거 시컨 가르쳐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바로 이제 so가 있는 문장, because가 있는 문장으로 바꿨어. 그럼 니들 뭐라 그런지 알아? It rained because I took my umbrella. 이럽니다. 그러면 뭐 했기 때문에 뭐 했단 얘기야? 내가 우산 가져갔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사용되는 위치도 다르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So 뒤에가 결과가 오고요.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요? 원인이 옵니다.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네! 네. It rained. 비가 내렸습니다. So, 그래서 I took my umbrella. Because it rained. 비가 내렸기 때문에 I took my umbrella.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시키면 But because the mother panda didn't have enough milk for two babies, She fed only one baby and left the other one to di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 됐습니까? 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전 문장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누구를 좀 불러와야 되겠네? 어디 갔어? 우리 2019년 모의고사.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뭐 정식 명칭은 뭐 병렬 구조라고 좀 뭐 복잡하게 들리는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세요. 맞습니까? 여러 개 중에서 뭐 한 개씩 얘기하거나 뭐 두 개는 공통점에서 두 개 얘기하고 세 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거. 뭐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뭐 연필 두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메이드 인 재팬이고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메이드 인 재팬은 뭐? 말해야 돼. 안 됩니까? 알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나에게는 동생이 둘 있습니다. 한 녀석은 내 말 잘 듣는데 다른 녀석은 내 말 안 들어요. 그런 거.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할 때 내용입니다. 자, 지금 공을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 공 하나하고 파란 공 하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갛고 다른 것은 파랗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 뭐라 그래? There are two balls. One is red, and the other is blue. 네. 자, 그래서 두 개가 있다 할 때, 한 개 얘기할 때는 one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남은 거 한 개니까 두 개 있다 그랬잖아. 네. 두 개인데 한 개 설명했어. 네. 그럼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꼭 더를 꼭 써야 되는 거야. The other 이렇게 한단 말이야. The other. 그러면 공 세 개가 있는데, 공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는 빨갛고 나머지 두 개는 파라면 어떻게 하느냐. There are three balls. One is red.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남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한 거 더 이상 뭐 남은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남은 거 더 없다는 뜻으로 뭘 쓴다? 더를 쓴단 말이야. 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갈까? 뭐 이거 할까? 이번에 공 세 개가 있는데 빨강, 파랑, 초록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 세 개 있으니까 there are three balls 하겠지? 네. 그쵸? 그럼 하나는 빨갛고 one is red. 자, 여기 이제 얘기할 때 다른 하나 이렇게 해야 돼. 다른 하나. 그래서 and another is blu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 얘기를 하는데 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one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another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얘기할 거 남았단 말이다. 아니면 더 얘기할 거 없단 얘기다. 남았단 말인 거죠. 그렇죠. 얘기할 게 더 없단 얘기는 the other 더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another is blue. 자, 그럼 두 개 얘기했죠. 남은 거 몇 개야? 한 개. 더 얘기할 거, 더, 걔 얘기하고 나서 얘기할 거 남았어, 안 남았어? And the 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the other, 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 이제 얘기 끝나는구나. 됐습니까? another 이러고 있어. 아, 얘기할 거 아직 남았나 보다. 세 개가 있으면 뭐라 그런다? 이 구조를 보고, one, another, the other 구조라고 해요. 두 개 있는데 하나씩 얘기할 때, one, the other. 세 개 있는데 하나씩 얘기할 땐 one, another, the 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엔 자,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뭐 설문조사 했어. 뭐 사과 좋아하는 애들 뭐 두 개 과일 두 개만 딱 해갖고 뭐 사과 좋아하는 애들 배 좋아하는 애들 뭐 사과 좋아하는 애들은 사과 쪽에 스티커 붙이고 배 좋아하는 애들 배 쪽에다가 스티커 붙여. 다른 건 안 하고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은 사과를 좋아하고 했어. 몇몇은 좋아하고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싹 다 배를 좋아한다고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 배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나서 뭐 또 딴 거 얘기할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요. 여기 공 몇 개 간 대여섯 개가 빨갛고 스무 개가 파랗다 이런 경우다. 그럼 이럴 때요. 뭐 이번에 공이 많대죠. 데라메니 볼즈 했어. 그럼 몇 개는 빨개요? 라고 뭐라고 할까? Some are red 한단 말이야. Some are red. 그러면 red에 대해서 몇 개는 빨갛다고 몇 개 얘기했지? 네. 그렇죠? 근데 나머지 싹 다 얘기할 건데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그럼 뭘 붙인다고? And the others are blue 라고 한다. 그러니까 the others 하는 순간 더 남은 공은 없구나. 나머지 싹 다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some are red, 몇 개는 빨개요 했는데 뭐 and 뭐 others are 더 안 붙이고 and others are blue 해서 뭐 딴 색깔 또 있구나 이 말인데 이걸 붙이면 아 딱 두 가지 종류가 얘가 있으면 딱 두 가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붙인다. 더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설문조사에서 니들 좋아하는 과일 자유롭게 써봐 이랬어. 아까는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몇은 이거 좋아하고 나머지는 싹 다 남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 네. 근데 자유롭게 써보라고 하면 어떤 애들은 뭐 키위 쓰고 있고 어떤 애들은 뭐 바나나 쓰고 어떤 애는 뭐 토마토 과일인 줄 알고 토마토 막 쓰고 있고 막 이러잖아. 난 수박이야, 난 참외야, 참외가 뭐가 맛있어, 멜론이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뭐 그거를 전부 다 몇 명은 뭐 사과를 좋아하고, 몇 명은 바나나 좋아하고, 몇 명은 키위 좋아하고, 세 명은 멜론 좋아하고, 뭐 두 명은 뭐 참외, 이제 성주 참외를 굳이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뭐 막 이렇게 다 얘기하려니까 막 귀찮잖아. 네. 대표적인 한 두 개나 세 개만 딱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야. 네. 이 그림의 분위기가.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집단 내에서 몇몇은 이렇고 또 다른 애들은 이렇고 얘기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남아 있어요. 이런 분위기 때 어떻게 하냐? 어떤 학생들은 사과를 좋아하고요. Some students like apples. And 자, 더 얘들 얘기하고 남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더 쓸래 말래? 쓸래요. 안 쓴단 말이야. 안 쓸래요. Some students like apples and others like oranges.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돌을 넣으면 어떤 학생들은 이게 돼버린 거야. 어떤 애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싹 다 오렌지를 좋아한다. 이 더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애들, 뭐 우리 반의 몇몇 학생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싹 다 안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some of the students in my class like her and the others. 알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초록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해. 그럼 이 세상 색깔이 둘밖에 없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Some like green and others like blue. 뭐 다른 색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땐 돌을 얘기 안 하는 부분은 남아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본문에는 뭘 쓰고 있다? One, the other 쓰고 있죠. 팬다, 베이비 팬다가 몇 마리였기 때문에?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는 먹이를 주고 나머지는 서로 안 준단 말이죠. 이렇게 so 하고 one, the other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eave a to do가 보이는데 leave a to do가 뭔 뜻일까?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is 할 차례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animal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Animal mothers usually act like this when there isn't enough milk. When there isn't enough milk. 오케이, 그래서 답인 디스에 대한 얘기. 영어로요? 아니 뭐 상관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기 한다. 저는 그런. 그렇죠. 한 마리에. 그러니까 디스는 결국 뭐 대신 왔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무슨 시제로 하면 돼? 현재 시제로 하면 되는 거죠. 동물들의 습성이니까 동물의 팩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는 해석하면 저 어미가 한 마리에게만 젖을 물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대신 온 거예요. 디스는 디스 가지고 디스 뭐냐 이러면 이것 이름은 혼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저 동물 어미들이 보통 이와 같이 행동한다. 어떨 때? 충분한 밀크가 없을 때. 왜 뜻은 그래서 뭐다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란 말이죠. 여기에 when 뒤에 묻는 문장이면 언제라고 when do you go 이러면 언제 가니지만 when you go는 네가 갈 때니까 여기선 when there isn't enough milk. There isn't enough milk 묻는 문장이야 묻지 않는 문장이야? 묻지 않는 문장이죠. 충분한 네. 우유가 없다죠. 네. when이 붙었으니까 충분한 언제 없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충분한 우유가 없을 때 네. 뭐뭐 할 때란 말입니다. 뭐뭐 할 때 when의 뜻은 그런데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도 이걸 보고 접속사 when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부사들이 있거든 접속사.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충분한 밀크가 없을 때. 그 다음에 poor의 뜻은 불쌍하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 The other panda. 그렇죠. The other panda 대신 왔죠. 누구한테 뭘 못 얻어먹은 panda? Mother panda한테 밀크를 못 얻어먹은 panda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건 뭐니? 여기에
대시 세졌죠.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 그가 죽었다 라는 것. 죽었다고 생각하니 말죠.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서 건너서 think의 무슨 어? 목적어.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no to keep a head of idea. 그래서 get A to do 한 뭐예요? get A to do.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그렇죠.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get a dog to help the poor baby panda가 생겼죠. 불쌍한 베이비 판다를 뭐하도록 도와주도록 시켜봅시다. Get a dog to help the poor baby panda. 그 다음에 여기에 since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둘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Because. 그렇죠.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죠.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는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since a dog's mask is just like a panda's 뒤에 생각했던 말은 panda's milk죠. milk. 그래서 개의 밀크가 어떻기 때문에 팬다의 밀크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희는 누구 대신 왔다? The zookeeper thought it은 뭐 대신 왔다? Dog's milk. 그렇죠. Dog's milk 대신 왔죠. 그래서 네. 사역사가 생각했죠. 누가 save 할 수 있을 거라고? Dog's milk가 save 할 수 있다고. it은 Dog's milk 대신 왔죠. save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구하다. 새 베이비 팬다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것은 뭐? 여기 또 thought 뒤에 대시죠.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다? 독스 밀크 코드 save the baby panda라 뭐 구할 수도 있다 라 이거 겁 만드는 데 생략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put on head 뭐 하다? 광고를 씻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llions of Chinese에서 여기 중국의야 중국인이야 중국어야 중국인 그렇죠.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so는 c의 과거형이니까 다음날 수백만의 중국어가 봤겠어요? 중국인들이 봤죠. 자 수백만은 뭔데? millions of인데 300만은 뭐든가요? million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 millions 하면 절대로 안된다 안된다 맞습니까? 책 3권은 뭐야? 3 books야 3 books야 당연히 3 books죠. 근데 여기에 얘는 단위명사가 단위명사의 앞에 숫자가 올 때는 s를 안 씁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숫자 됐습니까? 이게 뭐 100만인지 200만인지 300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백만일 때는 그때 여기에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없죠? 네. 대신 얘를 무슨 형태로 쓴다? 복수형. 네. 그럼 200은 뭐겠어? 200? 200이야. 200겠죠. 그쵸? 어. 그쵸? 200, 200. 근데 수백의는 뭐야? 수백의? 헌드레즈 어 맞나 몰라. 수백의 몇 백인지 잘 모르겠는 수백의 할 때는 헌드레즈 오브. 알겠습니까? 어떨 때 S를 안 쓰고 어떨 때 S를 안 쓰고 어떨 때 S를 써야 한다. 애매한 숫자일 때는 S를 쓴다. 근데 정확한 숫자가 나올 때는 S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4 4달러. 분명히 네. 그쵸.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음 lots of.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왜냐하면 얘가 owners를 꾸며주고 있죠. 많은 개 주인들이죠. 네.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help는 1, 2, 3, 4 중에 뭐디? 엄마하기 위하여. 그렇죠. 많은 개 주인들이 전화했다. 왜 전화했다? 돕기 위하여.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죠. 돕기 위하여. 그럼 돕기 위하여 전화했다란 말은 돕기 위하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부정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투부정사의 부정용법이다. 왜 전화했니? 돕기 위하여. 됐습니까? 네. 지금은 학교에서는 투부정사 명사정용법 배우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정용법은 암만 길어봤자 it
또는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뭐 아침 먹는 것을 원해. 나 아침 먹는 것을 좋아해. 무엇을 원해? 아침 먹는 거. 무엇을 좋아해? 아침 먹는 거. 그럴 때 명사적 법이에요. I like to eat breakfast. I want to eat breakfast. 이때는 to eat breakfast가 명사적 법인데 여기서는 돕기 위하여도 to 붙여서 부사적 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약 팔러 먹었네. 이 약 한번 먹어봐. 오케이. 얘는 내가 설명하기로 했네요. 네. 오케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래서 얘 남아있는 건 끊어 읽기 해석 공략 공략이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간다.